조금 보니까 여기 양갈래가 나옵니다. 가막산 능성 계곡길 정상 가는 길과 어차피 여기도 웅계폭포 범윤사 정상 가는 길 이렇게 나눠주네요. 웅계폭포 범윤사길로 택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가막산의 설마 계곡의 상부에 있는 웅계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높이가 20m 정도 됩니다. 웅계폭포는 이렇게 산의 정상을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지만은 폭포를 보는 재미를 갖기 위해서 그만큼은 감수를 해야 되겠죠. 지나가니까 숲이 시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나무들이 햇빛을 대부분 가렸고 매미가 크게 지저귀고 있고 왼쪽에는 계곡의 물소리가 우렁차게 들립니다. 옛날에 여기 웅계폭포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 비탈길 사이로 내려와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요. 지금은 이렇게 가는 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데크길을 한참을 오게 되네요. 저기 그런데 백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 무서워라. 밤에 오면은 깜짝 놀라겠어요. 호랑이인 줄 알고. 실제 조각품이네요. 이 웅계폭포나 범윤사 그렇지 않으면 가막산을 올 때 차를 여기까지 가지고 옵니다. 바로 앞에가 바로 요 앞에가 웅계폭포거든요. 우리 차를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대 놓으시고 올라가실 때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굉장히 이 경사도가 심합니다. 아, 운전을 잘못하면은 사고 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 올라가면 이제 범유사가 있고요. 지금 여기 바로 오른쪽에 웅계폭포거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 위 주차를 해 놓으시고 올라가실 때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처럼 저기에 파킹 해 놓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웅계폭포 보러 내려가시면 되고요. 웅계폭포는 바로 저 아래 있습니다. 저 아래. 아, 드디어 높이 한 20m 되는 웅계폭포 앞에 와 있습니다. 물줄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줄기가 강하지 않는 것은 조금 우아스럽습니다. 아마 범윤사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큰 바위 사이로 해서 떨어집니다.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낙하를 몇 번을 하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해서 마지막까지 내려옵니다. 한 20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폭포 수들이 아래의 계곡으로 쭉 해서 바위 틈 사이로 쭉 해서 내려. 아, 여기가 훨씬 가까이 잘 보이네요. 아, 수심도 다 보입니다. 이곳이 바로 웅계폭포입니다. 주변에 바위가 아주 멋있어요. 아, 웅계폭포에 물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아, 가늘게 내려오고 곧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배에 부닥쳐서 내려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옆에 있는 폭포 옆에 덱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로 누군가가 쌓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연의 아름다움이네요. 이 돌을 누군가가 쌓아놓은 것 같아요. 폭포 주변에 지금 여기 구분이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다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에 폭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형을 만들어 놨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수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한 50cm 정도 될 듯 하는 그런 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이 아래로 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근데 내려갈 때에 전부 다 바위예요. 저렇게 바위를 타고 내려가네요.
여기 웅계 폭포 바로 위쪽이에요. 여기는 위쪽에도 이렇게 폭포가 있어요. 웅계 폭포는 바로 아래쪽이고요. 지금 보이는 저 폭포는 웅계 폭포가 아니고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 폭포가 웅계 폭포입니다. 1차적으로 있는 저 폭포도 아주 멋있어요. 저기도 한 5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저 폭포가 한번 1차적으로 되고 2차적으로 여기가 웅계 폭포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나무에 가려서 지금 보이질 않는데요. 높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요 위에서 쳐다보면은요. 보시면 웅계 폭포는 여기에 1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2단계, 여기는 한 7, 8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2단계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소가 여기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3단계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웅계 폭포 요 밑에입니다. 요 밑에 이거는 이제 저 아래에서 봐야 되는 거고 거의 2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단으로 여기 2단에 있는 웅계 폭포 모습이에요. 엄청납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주시 적성맹 설마리에 있는 가막산의 웅계 폭포를 찾았습니다. 가막산은 해발 675m이며 경기도의 오악에 포함됩니다. 웅계 폭포는 높이가 20m 정도 됩니다. 상부에서 쳐다보면 웅계 폭포는 3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폭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